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his is your host, 대건, as always. 오늘 하마 며칠입니까? 19일이네요. 2월 19일이고 금요일인데요. DGIF everyone, and I hope you guys had a great day today.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들 보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또 오늘 전대건의 한 문장도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 배울 표현 뭐냐면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그겁니다. 그 뭐로, 야, 우리 좀 서두르는 편이 좋겠는데 정도의 표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서두르는 편이 좀 좋겠는데 정도의 표현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짐 같은 것도 싸고 있고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외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좀더 속도를 내지 않으면 속력을 내지 않으면은 뭐 you will just miss the train or the bus or just whatever. 뭐 어떤 뭐 기차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런 걸좀 놓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일 때 같이 준비하는 동료, 친구, 가족한테 우리 서두르는 편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쓰일 수 있는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키 센텐스는 정말 short. I wanted to just make it short as I can, as short as possible. 최대한 짧게 했고요. 뭐그 뒤에 좀 내용까지 붙여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야, 우리 좀 여보, 우리 좀 서둘러야겠는데요? 아니면 뭐 자기야, 우리 좀 서둘러야겠는데요? 영어는요? We better hurry. We better hurry. We better hurry. We better hurry. Or we'll miss the train. Or we'll miss the bus. 이렇게 한번 뒤에까지 한번 살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뭐 동사 하는 게 낫다, 동사 하는 편이 낫다, 뭐 이런 뉘앙스로 우리 조동사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Had better라는 놈이 있죠. HAD 뒤고 BETTER이 있습니다. Had better 뒤에다가 do something something. 동사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동사하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니까 we had better까지 갔고요. 서두르다라는 뉘앙스 전해주는 동사 뭐 있죠? 띠링, 그죠? hurry 있죠? hurry 뒷붙여서 we had better hurry 이렇게 오늘 문장 심플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How simple is this, right?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 we had better hurry 이렇게도 말을 할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말할 때는 헤드가 심지어 발음이 안 듣길 정도, 그냥 발음이 안 된다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대표 문자 발음할 때 we better hurry, we better hurry 이렇게 말한 겁니다. we better hurry now. 야, 우리 지금 서둘러야 돼. we better hurry now.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의 문장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we better hurry now. 한번 더. Hey guys, we better hurry now. We better hurry now. Or we'll miss the train. Or we'll miss the bus. Or we'll miss the flight. 이런 식으로 뒤에까지 붙여볼게요. Or 그러지 않는다면 we will miss the flight. 우리 비행기 편 놓칠 거야. We will miss the train. 우리 기차 편 놓칠 거야. We will miss the bus. 버스 편 놓칠 거야. We will miss the bus. Something something 뭐 이렇게. 뭐 트랜스포테이션 종류를 적어주셔도 여러분들 훌륭한 문장이 될것 같습니다. Anyways, this is it. 오늘 문장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잘 챙겨가셨죠? 좀 이렇게 도움이 됐다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블로그에서 보시면은요, 댓글 같은 거 남겨보시면서 또 이렇게 공부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신 분들도 좋아요 버튼 그리고 뭐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다 읽고 큰 힘이 되거든요. 아무쪼록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전대근의 문장 찾아주셨으면. 찾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ope you guys have a good weekend and I will see you guys all in the next week.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Take care. In the meantime, bye bye.